반려견이 살해당하자 조직 하나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동차가 도난 안 되자 또다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들만의 일타 강사 킬러계의 전설 모든 물음의 답을 그의 이름 하나만으로 해결하는 이 남자 It is John Wick John Wick John Wick 총바람에 스타일링한 예쁜 단발머리 휘날리며 못된 친구들 사정없이 쏴제끼시던 우리의 권총요정 존윅이 돌아왔습니다 존윅3 파라벨룸입니다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대용님 에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2014년 첫 번째 영화를 시작으로 2017 리로드 그리고 2019년 파라벨룸까지 처음엔 그저 저예산 B급 영화 정도의 인지도를 가졌던 존윅 프랜차이즈 그러나 리얼하면서도 과격한 액션 말만 들어선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세계관 거기에 단발머리 예술 스타일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키아누 리브스라는 명배우까지 그 삼위일체의 힘으로 현재 북미에서 여전히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던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1위 독주를 막아서며 당당히 그 위에 올랐습니다 해서 오늘은 도대체 이 존윅이란 남자가 뭐하는 양반인지 그리고 이게 당최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더 컬랩 한적한 마을 애지중지하는 자신의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앞에 아주 무례한 양아치들이 나타납니다 Nice ride Thanks How much for the car? She's not for sale 단칼에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귀여운 반려강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름의 평화로운 하루를 마감하며 잠에 들게 됩니다 잠시 후 강아지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남자 그런데 괴한들의 정체는 바로 낮에 그의 차를 탐내던 바른생활 청년들 그들은 기어이 남자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강아지를 살해하고 그대로 그의 차를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자동차 도둑들이 향한 곳은 한 정비소 이 양아치 우두머리의 정체는 바로 거대 깽단 두목의 아들 요제프였습니다 대박 아이템 득템하고 신난 요제프 훔쳐온 자동차의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하는 그때 I want a new VIN number and some clean papers Where'd you get that car? Who gives a shit? 어딘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Alright get out of here, just get out of my shop, get out right now You just lose your shit Aurelio? Wait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to me?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흡신 두들겨 패고 반려견을 살해하고 자신이 차까지 훔친 남자가 바로 그 존윅이었던 것 이 소식은 갱단의 두목이자 요제프의 아버지 비고에게 전해지고 I heard you struck my son Yes sir I did Because you stole John Wick's car sir Oh 그 이름 하나에 짧게 탄식하는 비고 그대로 아들을 부르더니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That's a nice jacket Thanks Yeah What did I do? Jeffrey Knowles, a Popolny You mean Aurelio's? So I stole the fucking car What the fuck, Viggo? It's not what you did, son It's who you did it to Who? The fucking nobody? 과연 이 존윅이란 남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거대 깽단의 보스마저도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일까요? That fucking nobody is John Wick. 킬러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전직 살인청부업자 평범한 연필 한 자루로 3명을 살해한 것은 기본이요 뛰어난 격투술과 더불어 적들의 급소만을 겨냥해 생존의 여지를 주지 않는 냉철한 사격술까지 말 그대로 킬러들의 킬러 뒷세계에서도 소문난 실력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피바람을 이끌고 다니던 존윅은 헬렌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와의 생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He once was an associate of ours. We called him Baba Yaga. Suddenly one day he asked to leave. It's over a woman, of course. I gave him an impossible task. Bodies he buried that day laid a foundation of what we are now.
기어이 은퇴를 하게 된 존윅은 그가 원하던 대로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그렇게 5년 뒤 헬렌은 불치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장례를 치른 존윅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더 이상 그녀가 없는 조용한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런 그의 앞으로 무언가가 배달되는데. John, but you still need something, someone to love. So start with this. Your best friend, Helen. 바로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자 존을 향한 마음이었던 강아지 데이지였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데이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든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던 중.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줄기의 빛이 눈앞에서 꺼져버린 상황. 이에 그 분노가 극에 달한 존윅은 결국 킬러로서의 복귀를 선언. 차례차례 눈앞의 방해물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하죠. When Helen died, I lost everything. Until that dog arrived on my doorstep. A final gift for my wife. 뭐 대충 요것들이 존윅 시리즈 초반 줄거리인 동시에 존윅이란 인물, 더 나아가서 이 프랜차이즈 전반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축약하면 내가 죽인 강아지와 훔친 차의 주인이 알고 보니 전설의 킬러! 라는 느낌이죠. 정말 황당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존윅이 있기에, 그리고 이 영화의 이름이 존윅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많은 농도짙은 액션들과 볼거리가 저를 비롯한 팬들이 사랑하는 존윅의 커다란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짜란! 한바탕 정신없는 운동을 끝내고 어디론가 전화 안 온 우리의 존 아저씨? 아니 그런데 야심한 밤 12시에 저녁 약속을 잡는다? This is Wick.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for 12. 잠시 뒤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의 달인! Good to see you, John. 청소 경력 45년차의 미나는 찰리씨 되시겠다. 전국 24시 전화 한 통이면 힘든 시체 처리도 뚝딱! 숙련된 도우미들 손길 한 번에 뻗어있는 아저씨들 돌돌돌! 유리창에 묻은 지저분한 자국들도 가차없이 싹싹! 힘 좋은 도우미들이 함께하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작업! 작업 비용은 단돈 동전 12개! 고객 만족 우선! 45년 달인 경력의 고집이란다! 단골 손님 존 아저씨! 오늘도 감동의 눈물이 콸콸콸! 총알도 탕탕탕! 자,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킬러들! 그 킬러들이 만들어낸 사회 속 규칙, 그리고 그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체 처리 서비스도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잡혀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죠. 영화 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킬러, 킬러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만큼 정말 여러가지 범죄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집단 3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in service for over 40 years. Under the table, serving the table. Everything is under the table. 첫 번째는 뒷세계 거대 집단인과 동시에 그 자체가 법인 최고회의입니다. 12명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냥 말 그대로 최고 존엄, 세계관 최강자, 날아가는 새조차도 말 한마디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엄청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컨티넨탈 호텔. 최고회의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협력, 동맹 사이인 동시에 킬러들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뉴욕, 로마 등 큰 도시에 지점을 가지고 있죠. 킬러들은 이곳에서 휴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테일러 샵에서 방탄 기능이 있는 멋진 정장을 맞추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무기를 추천받기도 합니다. This is Sommelier. Good afternoon, Mr. Wick. I'd like a tasting. Glock 34 and 26. What's next? Something big, bold. May I suggest the Benelli M4? An Italian classic. Dessert. Do enjoy your party. 세 번째는 바워리킹 패밀리. 이들은 평소엔 노숙자를 위장해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전속으를 활용 공유하는 거대 지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내에서 최고회의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세력이기도 하죠.
my son. How might I help?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숨쉬듯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들. 이렇게 마냥 무법 집단인 것으로 보이는 이들 사이에도 절대 깨서는 안 될 커다란 룰이 있었으니. 젠틀맨, do I need to remind you that there will be no business conducted on the continental grounds? Grazie. Grazie mille. 바로 컨티넨탈 호텔은 어디까지나 쉬어가는 공간이기에 호텔 내에서는 비즈니스, 즉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 그리고 누군가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표식에 맹세를 찍었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규칙이었죠. 이 두 가지 규칙은 2편 리로드에서 존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주. 산티노. 과거 비고에게 벗어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산티노라는 남자에게 큰 빚을 졌던 그는 그에게 표식의 맹세를 찍었던 전적이 있었고, 데이지의 복수를 한 뒤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 킬러로서의 완전한 은퇴를 하려던 그의 앞에 산티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What is this? Do you remember? This is your blood. I'm not that guy anymore. I can't help you. You're right. You can't. I'll see you soon, John. 당장이라도 산티노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버리고 싶었던 존윅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표식은 절대적인 것. 산티노는 최고회의에 속하겠다는 야망으로 그 자격을 갖고 있던 자신의 누나이자 존윅의 친구 지아나의 암살을 의뢰합니다. 존. 지아나. What brought you back, John? A marker.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사라졌고 그들의 추억이 담겨있던 집은 불타버렸고, 그 와중에 발을 빼려 했던 킬러게 다시 강제로 복귀당하고 자신의 친구까지 죽이며 임무를 완수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Loose ends.바로 산티노의 배신이었죠.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킬러들의 습격에 몸도 마음도 곤죽이 되어버린 남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우너리 킹, 불황자들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 권총과 7발의 총알을 건네봤습니다. 7 rounds. Let's go. 리키 is here. Yeah. 그를 노리는 수많은 킬러들의 공격을 뚫고 산티노가 숨어있는 컨티넨탈 호텔에 도착한 존윅. Have you seen the menu here? Lot of options. Jonathan, listen to me. Yeah, Jonathan. Walk away. What have you done? Finished it. 그는 결국 컨티넨탈에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파문을 당하게 되고, 최고회의는 일찍이 그들의 측근이었던 산티노를 살해한 존에게 무려 14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65억 원의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전 세계의 킬러들이 존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1편과 2편의 대략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제는 파문당에 의지할 곳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존윅. 바바야가, 부기맨, 전설적인 킬러였던 그는
과연 그에게 빗발치는 수많은 칼날과 총알, 킬러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그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강아지를 죽인 복수를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모두의 타겟이 되어버린 남자, 존 윅 대 전 세계의 킬러, 그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시작. 6월 26일 개봉 존 윅 3 파라벨룸이었습니다.